반난민 정책을 내걸고 있는 이탈리아 극우 정부가 난민 구조선에게 일부러 멀리 있는 항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난민 구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원기 아나운서입니다. 이탈리아 서북부 라스페치아 항구에 난민 구조선이 정박합니다. 닻을 내릴 수 있는 건 다행이지만 구조선이 바란 것보다 훨씬 멀리 있는 항구를 배정받으면서 예정보다 나흘이나 더 걸렸습니다. 그 사이 난민들의 건강 상태도 악화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해 10월 극우 정치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취임하면서 강경한 반난민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난민 구조선이 입항을 요청하면 정부가 지정한 항구로 지체 없이 가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문제는 이 항구의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선은 시칠리아나 인근 섬 항구에 입항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배정한 항구는 동북부의 안코나 또는 서북부의 라스페치아입니다. 시칠리아보다 무려 100시간이나 더 걸리는 곳입니다. 항해 거리가 길어지면 구조선은 이미 고유가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연료비의 압박을 더 강하게 받게 됩니다. 항해 일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지중해에서 구호활동을 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지중해를 건너다 숨지는 난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È la rotta migratoria la più mortale e che non avere una nave è quello il problema. Che soggetti che si può morire in mare. 결국 이탈리아의 조치가 인도를 가장한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지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불법 이민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방침. 리비아나 이집트 같은 난민 출발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단속에 더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